서울의 소리에 박예슬 아나운서님께서 꼭 이야기하고 싶다 해서 몇 주 전부터 준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서울의 소리 아나운서 박예슬입니다. 반갑습니다, 시민 여러분. 아니, 이렇게 100일도 안 된 대통령 때문에 길거리에 나와서 국민들이 집회를 하게 만드는 게 정상적인 대통령인가요? 저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잠이 안 와서 매일 밤 지금 100일 동안 잠을 매일 설치했는데 여기 계신 많은 시민분들도 동감하실 것 같아요. 아니, 최소한의 상식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데 상식 이하의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공부하면 대통령으로 인정해주겠다는데도 안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끌어내려야겠죠. 안 내려오겠대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올라가서 지금 대통령 자리에서 자기 역할이 뭔지도 모르고 의무도 모르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저희가 인정해야 합니까? 그리고 영부인, 네,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적어도 사과를 하고 조사를 받는 게 대한민국 법에, 헌법에 맞는 사항 아닙니까? 근데 지금의 대통령과 대통령 영부인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모든 인사들 정말 뻔뻔하죠. 일반 국민이었으면 저희 어떻게 했을까요? 수사하고 기소하고 저희 처벌 내리고 다 잡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입니까? 도대체 외교, 안보, 모든 문제에서 특히 국가 재난 문제까지 대통령이 해야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알고는 있습니까?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오시라는 겁니다. 자기가 역할을 못하겠으면 자기 책임을 다 못할 때에는 내려오시는 게 정상적인 행동 아닙니까? 최소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다면 내려와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 최소한 진짜 양심에 맡겨서 대한민국 영부인 자리에 창피하지 않습니까? 아니, 논문 표절 46%가 말이 됩니까? 일반 논문 표절 46%였으면 학위 바로 뺏깁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들, 모든 학회분들 뭐 하십니까? 지금 이상 크게 키우고 당연히 모두 공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덕적인 문제를 떠나서 상식선에서 우리가 해야 될 선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정말 상식 이하입니다. 그냥 인간적인 도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저희가 지켜볼 수만 없습니다. 윤석열 퇴진하라! 우리 함께 해주시고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나와주신 것만큼 이 방송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많은 시청자분들도 답답하신 만큼 모여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어차피 끌어내리지 않으면 절대 내려오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조금 지치더라도 힘내서 다 함께 끝까지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의 소리를 물심양면으로 응원하기 위해 서울상점이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상점은 365일 여러분께 품질 좋은 상품을 제공하고 그 판매 수익금은 서울의 소리 운영비로 돌아가는 상생하는 상점입니다. 믿고 주문하실 수 있도록 신선한 제철 음식부터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간편식 그리고 품질 좋은 생활용품까지 엄선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응징 언론, 오늘도 서울의 소리를 시청하시고 필요한 제품은 서울상점에 오셔서 구매해보세요. 쇼핑이 후원이 됩니다. 서울상점, 서울샵.net